근데 괜찮아. 얼마 전에 두 분이 봤다고. 네? 말해도 돼요? 아니, 뭐 괜찮아요. 나. 네. 아니, 보통 여자분들이 가는 샵이거든요. 아, 매장이. 남자분들은 사실 백피가 이제 뭐 여자친구 선물을 한다던가. 근데 거기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앞에 누가 계셨어요. 어? 누가 계셔서. 네. 저 남자랑 있었는데? 거기 여자였잖아요. 네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여자분 한 분, 남자분 한 분. 아니, 그럼 그 친구의 애인이겠죠. 그래요? 네. 아, 진짜. 아, 조세 많이 당황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많이 당황. 아, 저는 뭐... 아니, 요즘 이상하다 했어. 아니, 아니. 아니 그 의혹을 내가 계속 제기했어요. 그래서? 네. 네. 맞아요. 아, 그냥. 모른 척 해야겠다. 네, 모른 척 해야겠다. 그런데 갑자기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. 어, 누나 안녕하세요. 근데 누나가 계속 쇼핑. 아, 근데 제 거 이제 사러 갔어요. 아니, 나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. 아니, 저 아니다가 김희선 씨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뭐 어떻게 뭐 한번 볼게요 저희가. 알겠습니다. 지금 막 그 갔던 지인의 여자 친구분인지 이거 한번 볼게요. 저는 누나와 기억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예전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프로 불참러. 네, 프로 불참러로 막 화제가 됐을 때. 네. 아, 나도 미쳤나 봐. 근데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. 모를 때. 네, 전혀 모를 누나, 때. 전혀 모를 때. 일면식이 없을 때. 일면식이 없을 때. 근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. 안녕하세요, 세호 씨. 저 김희선이라고 합니다. 우리 딸 유치원 졸업식 왜 안 오셨어요? 아니 왜 안 오셨어요? 그래서 아니, 제가. 아니. 그때 그게 되게 맞아요. 이게 뭐죠? 유행 챌린지 네, 네. 막 챌린지처럼 어. 그래서 번호를 모르는데 번호를 땄어 모르는 사람 아 그 챌린지 하려고 어,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아. 전화로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사실 아, 이제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. 그 다 핸드폰 거 보고 있었어요. 삐삐삐삐삐 했더니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세호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유치원 때 누나가 저 지금 감기 걸려서 문자로 해요 문자로 네? 문자로 해서 기억나시죠?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나 그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제가 다시 문자로 맞아, 모르는데 맞아. 어떻게 가요? 그래서, 네.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. 너무 네. 너무 재밌네요. 아니 근데 저 우리 며칠 전부터 여기 육시즌 나온다고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으셨다 그래요. 저, 아니 오빠가 알다시피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. 네 그래서 재밌잖아요. 그래서 재밌어요. 근데 이제 필터링이 좀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네. 이제 20대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몫을 하는 거 아닌가. 아니, 아니에요. 혹시 이 프로그램이 제가 네.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만 나오시잖아요. 아 그렇진 않아요. 아 그래요?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진 않아요. 아 그래서 나는 할 얘기도 없고 네. 그리고 이제 막 활동한 지도 오래돼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도 당연하죠. 없는데 우리도 굉장히 궁금한데 김희선 씨를 보니까 누나 나오신다 너무 많아요. 얼마나 궁금한 걸 네. 기다렸는지 몰라요. 아니 이게 저 일단은 곧 김희선 씨가 작품이 좀 지금 좀 나오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이것도 속보이고. 아 뭐가 속보여? 아니 보통 다 그렇게 또 나오시고 예 그런 게 너무 뭐 20년 거의 20년 만에 영화를. 찍었어요.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. 네, 정말 오랜만인데. 네, 저도 예고편 봤는데 달짝지근해. 네. 그죠? 예,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. 그 유해진 씨 역할은 오직 과자만 연구하는 과자 연구원. 네, 과자 회사의 연구원이고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우연히 치호 씨의 그 순수함에 반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달달한 얘기. 달짝지근해. 유해진 씨의 첫 멜로.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김희선 씨가 또 상대 역으로 함께 또 호흡을 맞추신 스킨십이 되게 많아요. 어 그래요? 아니까 제가 또 되게 적극적으로 막 아 스킨십을 조금 하는 어 덮쳐요 오빠를 아 그래요? 막 이렇게 아 두 분의 좀 호흡은 어땠습니까? 이렇게 첫 첫 두 분의 그 연기 호흡이었을 것 같은데 예. 제가 첫 촬영을 하는데 오빠 촬영이 없었어요. 아, 네. 근데 자전거를 타고 저를 응원해 주시러 정말 서프라이즈로 딱 깜짝 나오신 거예요. 그 오빠랑 전화하는 씬이 있는데 전화 맞춰주고. 사실 전화 맞춰주는 건 현장에서 네, 다른 분이 현장에서 하고. 현장에서 뭐 아. 우리 조현철 분이나 누가 이렇게 읽어줘도 되는데. 야. 근데 오디오 물린다고 쫓겨나긴 했는데. 어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. 아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네. 이게 사실 저하고 오빠의 그런 로맨스이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.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하죠.
너 첫 촬영하는 거 보고 싶었어 이렇게. 아. 아니 이게 저 영화 속에서도 유키즈가 등장한다 그래요? 그게? 어? 맞아요. 그죠 그죠. 어? 어떻게 아셨어요? 아 우리 다 알죠. 아. 유해진 씨가 유키즈 한다던데. 맞아요. 예. 저 예스예요. 아. 어, 유키즈? 예스.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? 김밥 천국. 아, 우리 달짝지근해가 유키즈랑 연관이 많대요. 어. 오랜만에 좀 로맨틱 코미디 네. 좀 어떻습니까? 우리 그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. 따님이 어떻습니까? 엄마의 멜로 연기를 좀 응원을 해주던가요? 어떤가요? 더 좋아해요. 그래요? 키스해? 뽀뽀해? 어. 아, 저, 아 그렇지. 따님이 지금 몇 살이죠? 중이에요. 아, 2009년생이군요. 네, 맞아요. 아. 어떻게 이렇게 딱? 제 아들이 2010년생이니까. 어 맞아 맞아. 아, 예. 한 살, 한 살. 아 지금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? 사춘기 좀 지난 것 같긴 해요. 어 근데 요즘 애들이 좀 빨리 오잖아요. 그래서 연아 형은 좀 어땠어요? 그런 걸 좀 잘 지나갔습니까? 엄마가 좀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뻗을 자리가 아닌 아... 거를 눈치를 좀 빨리 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... 자기가 빨리 접었어요.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고. 예. 제가 아기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. 만약에 너랑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. 그래서 그랬더니 붙을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. 어, 나도 가만 안 있어. 어, 너 맞아요. 어. 네. 아니 그 좀 연아 양은 어떻습니까? 좀 희선 씨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? 아니요, 아빠 성격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숙제도 밤을 새더라도 오늘 해야 되고 아. 미루지 않는 성격이에요. 아. 네, 그거는 아이인데도 제가 좀 가끔 부러워요. 사실 그 우리 연아 양이 어릴 때부터 그 좀 수제로 소문이 좀 자자합니다. 요거 어. 어, 저도 본 적 있어요. 그 연아의 그 필기 노트가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, 야 나 이 깜짝 놀랐네. 야, 와 네. 이게 아니 이게 감탄이 저러나 이거 거의 인쇄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이 참고서인 줄 알았어요. 저는 처음에 보고. 그래서 항상 오른손 연필을 쥘 때 이제 부딪히는 손가락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그 손가락이 항상 조금 약간 부어 있어요. 그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자기가 이제 직성이 풀리는.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남다른 육아법이 좀 있습니까?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숙제를 안 해서 혼나도 보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. 그래도 집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집 분위기가 약간 공부를 맞아요. 좀 뭐 부모님이 있는... 막 책을 좀 가까이 네. 하신다든가. 저는 그냥 아이 앞에서 늘 대본을 같이 아... 책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. 아빠는 워낙에 책을 좋아하고요. 저는 대본을 보고요. 김희선 씨가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댁에서도 좀 어, 우리 연아 양이나 이렇게 좀 있으면 네? 누워 있기보다는 좀 앉아 있는 편입니까? 누워 있죠. 아니 근데 어쨌든 네. 저도 이제 대본을 외워야 되니까 어... 책을 볼 때는 같이 좀 많이 보긴 해요. 풍문에 의하면 네. 김희선 씨가 이제 그 주변 그 학부모님들께도 인기가 조금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들이 친하면 어쩔 수 없이 엄마들끼리 친하게 되어 있잖아요. 당연하죠. 네, 네. 네. 근데 또 우연히 성격이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. 아이들 재워놓고 술 한잔 하는 것도 되게 잘 맞았고요. 어. 아, 사실 그거죠. 안 그래요? 부어라 마셔라도 하고. 아, 부어라 마셔.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. 애 키우고 좀 스트레스 푸는 거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래요, 그래요. 예, 술 한잔 하면서 또 남편도 좀 얘기도 하고, 얘기도 하고,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네, 하고. 네, 그거죠.